예. 경기 준비됐습니다. 아키라와 제시. 아, 역시. 역시, 예, 역시 제이피로는 케미는 좀 어렵다. 아키라의 케미 그리고 제시의 킴벌리입니다. 만나보죠. 중요한 경기예요. 최은영으로. 질주가 지금 약공격이 끊겼기 때문에 질주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역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키라기 때문에. 네. 강선. 점프로. 와, 바로 캐논 스파이크. 엄청 지른다고 봐야 돼요. 아키라 선수. 기본적으로. 홍보 선택 나쁘지 않은데요. 중단 어떻게 막았죠? 아, 누에 비틀기를 대공으로 쓰고 공대공으로 쓰고 있네요. 거의 콤보형인데. 어? 양양양. 그래도 비빕니다 아키라. 마무리죠? 아니, 아키라 선수 공격을 쉴 생각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그 제시는 캐릭터 특성이 그렇고, 네, 아키라는 파일럿 특성이 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기회가 네, 오면은 멈추질 않습니다. 찍고.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들어왔어요. 아키라가 기본적으로 진흙 특성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예요. 네, 안자중발 러쉬에서 에로우 스파이크까지. 자풀. 스파이럴 헤로우가 왜 나가서 미스인 것 같은데. 네, 커먼드 미스일 수도 있죠. 백점프. 커트에 나가고 있는 제시. 와! 오야! 공대공 기가 막힌데요. 이거 마무리가 돼요. 오야야야, 어디 가니 아니,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미스 100번도 더 경험해봤다. 상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네, 잡기와 타격 심리를 걸어줬어요. 템포 굉장히 빨리 가져갑니다. 약속. 이번에 잡기. 아, 스파이럴 헤로우. 아, 이 리프터 파워 너무 빨리 나갔어요. 이거는 오히려 네, 반응이 빨라서 생긴. 그렇습니다. 강손. 호공. 그냥 들어가는데요. 벽광 깔고 태공 수리검 터지고 중단 다 막았어요. 가드 단단합니다. 양양약. 약손으로 이제 포스 다운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타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연타하고 있으면은 기술을 쓸 틈이 안 나와요. 양양약. 마무리죠.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굉장히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네. 두 선수 다 멈출 생각이 없고요. 아, 제자리 점프 뛰지 말란 얘기죠. 중발. 아, 중발 반응 안 하는. 네. 근데 이후 상황이 그렇게 막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서 네, 애매한 프레임이 됐습니다. 약손 또 비벼요. 중손 약손이라니. 강손 깔고. 이번에도 유전일 문자에서 3레벨까지 넣어주고 있는 제스입니다. 일단 뮤직 큐죠. 네, 쉬지 않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팔꿈치. 팔꿈치에 대한 대공은 역시 어렵군요. 슬라이딩. 저거리에서 잡기. 강발 두 번 돌려요. 어, 이거 맞은 것 같은데요? 들어갔죠. 예. 네. 번아웃에 시. 빠지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스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그, 아, 거리가 포지션이. 아, 포지션이 그렇군요. 예. 아, 기가 막힌데요, 아키라. 뛰지 말란 얘기예요. 제자리 점프 커트하고 백 점프도 커트하고 들어왔어요. 어허, 벽 임팩트 깔립니다. 일부러 느끼 봉기. 잡기. 퍼니시 카운터라서 데미지가 꽤 막은 것 같거든요. 마무리 수순이죠. 이게 재밌는 부분 뭐냐면 네, 잘 지르는 선수들이 지르는 것 잘 맞기도 해요 또. 그쵸, 아키라 선수 네, 아까부터 OD 스파이크 같은 거 계속 성공을 시켰는데 상대의 무적기 SA는 가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승질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많이 지르는데 나는 다 맞고 상대는 맞고. 네. 이러면은 네, 킴벌리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변신. JP가 나올 거는 같습니다. 킴벌리가 지금 두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네, 킴벌리는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만에 하나 승자조였다면 계속해서 킴벌리를 고수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내보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JP가 운영상 좋긴 했는데 대신에 케미한테 매첩이 불리하기 때문에 네, 킴벌리를 냈던 것 같거든요. 퍼펙트 페리. 어, 아우리 마티. 이거 초반부터 심리를 강하게 봅니다. 네. 스피너클로 쉽사리 붙고 있는 아키라. 아, 역대공. 그냥 아키라 선수는 대공이 그냥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아키라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기본기에서 스토리보고 나오는 걸 잘 못 막네요. 마무리죠.
거의 이거는 게이지 써도 안 써도 네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서 제시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이럴 거면 JP를 먼저 꺼내지 그랬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그렇죠. 자 일단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아키라 선수도 확실히 JP 상대로 쉽게 들어가진 못해요. 계속 엑셀 스피드 너클 시도하고 있고요. 점프? 어? 콤보 좋아요? 강성 깔고 살짝 기다려봤습니다. 네 잡기는 풀어주고 구석. 아 대공 정말 놓친 경우가 없군요. 자 콤보 들어가고 팡팡 밀어냅니다. 네 게이지 소모는 없었고요. 노게이지 콤보입니다. 그쵸? 중발. 자 이제 제시 선수한테 기회가 오긴 했는데 구석에 몰리면 안 됩니다. 페리로 받아주고요. 2레벨 막을 수 있을까요? 아키라의 대응! 와! 와 기가 막힌데요? 가드 한 번 하고 앞점프 완벽한 대응입니다. 리버설로 밀어내는 것까지 대공 다시 한번 커트 아키라! 마무리해요! 자 이거 게이지 아끼겠죠? 촥! 네. 마무리하면서 매치 포인트 아키라! 이러면은 JP 제시 선수가 오히려 게이지 두 개를 낭비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키라 선수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리버설로 밀면서 시작하고 있는 제시. 자, 들어가죠. 잡기로 연결 아키라. 찍고. 구석에 점점 몰리고 있는 제시. 스트리보그? 스트리보그는 또 임팩트에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 네. 우와, 방금은 예, 점프 강수 너무 빨리 노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예. 안자강발이 나왔어요. 2레벨. 네. 이거는 일단 허용을 해야 되는데. 다음 상황이거든요. 셋업 잡기 3레벨이요?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촥 데미지 많이 줬어요. 서로 SA는 없어요. 네. 게이지도 비슷하고 아 안자증소로 해결 보래요. 아키라의 승리. 세트 스코어 3대0. 제시는 여기까지. 다음 라운드 가는 아키라입니다. 아키라. 아 이렇게 되면 제시 선수 초반에 킴벌리를 꺼내서 2패를 먼저 준 게 뼈아픈 실책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3대0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JP를 꺼냈어도 비슷한 결과이지 않았을까. 그쵸. 아 세트 스코어 3대0 빠르게 가져가네요 아키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노모어 JP. 그렇습니다. 이제 케미가 살아남는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음 경기 카즈노코 선수와 토키도 선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루크 둘, 케미 둘이 살아남느냐, 케니 한 명 살아남느냐. 과연 바란스의 신은 어느 측면을 바라보고 있을지. 뭐, 토키도 선수가 켄의 지금 최후의 보루거든요. 켄 한 명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토키토 선수가 대회 성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다 이제 뭐 8강 안에 들거나 거의 준우승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